속상한 얘기 듣고 가면 가면서 집이 어디야? 상도동. 아까 걔도 상도동이었던 것 같은데. 먼저 본 친구도. 상도동까지 너 울면서 가려고? 해도 언제 잡죠? 왜 법이라는 게 먼저 들어오지? 법?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하고 있니? 아니요, 전혀. 마흔다섯? 네. 내리 3년 지금 제대로 힘들게 겪고 있거든? 거기에다가 생일이 언제니? 2월 19일이요. 근데 혼자 안 살잖아. 네? 혼자 안 살잖아. 네. 근데 같이 사는데 혼자잖아. 그렇긴 한데. 남편은 몇 살이야? 48이요. 범디. 갑인생. 잘 맞냐? 잘 맞는다고 하는... 근데 이제 서로 맞춰요. 극과 극이라는 단어가 네. 아마 맞을 거고. 성씨가 뭐야? 정이요. 연일 동네? 네. 네. 연일 동네? 네. 연일 정씨요. 남편은? 전주 있어.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아, 저희 큰애가 이제 20살이 됐는데 축구를 하거든요. 이제 계속 초등학교 때서부터 계속 축구를 조금만 밀어줘라. 조금만 지원해줘라. 잘 될 건데 왜 부모인 니네들이 지원이 그렇게 시원찮냐? 그리고 부모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귀한 자식이래. 아, 네. 귀한 자식이래. 그래서 귀하게 잘 되라고 하는데 엄마로서 너는 삼시세끼니 밥 먹여주고 뭐 그것만 하면 되니? 왜 정성을 좀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분명한 거 알잖아. 절간만 다니냐? 절만 다니냐고. 아무 때나. 그게 욕하는 거야. 그걸 왜 그런 정성을 갖다가 전주 이신의 조상들이 너희 그러니까 시부모님 때까지도 잘난 인문들이 없어. 그래도 너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증증 뭐 고손조에서 이름 좀 날놈을 하나 만들어놔서 내놨는데 일단 너희들이 부모로서의 지원이 좀 덜 남들처럼 풍족하게 뭐 이렇게 그것도 부족한 데다가 또 정성도 많이 부족하고 아 예, 빌려다니고 그러진 못했었어요. 관을 써야 되고 그게 될 놈인데 아쉬움이 막 남는 이유는 모르겠어. 이름은 됐고 아이는 그럼 20살? 네. 생일이 언제니? 5월 20일. 음력으로 4월 내가 난 거 아니야? 음력 양력으로만 지어줘서 4월 12일이야. 4월 12일. 아이가 뭐?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 목표는 이제 프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약간 좀 요즘에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정성들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또 관제라는 것도 들어오잖아. 관제라는 건 이제 20살, 21살이면 대한민국 건너라면은 싫든 좋든 뭐 또 운동을 했으면은 뭐 상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네. 그렇잖아. 그것도 피할 수 없고 금년에 아이가 많이 위축이 되겠다. 갈피를 못 잡는다는 말이지. 네. 프로라는 곳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대학으로 가야, 대학은 물 건너갔네. 왜 대학이 물 건너갔지? 지금 대학 들어가서.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관동대. 거기도 거기보다 축구가 더 알아주는 데가? 많긴 하죠. 근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왜 거기를 보냈어? 작년에 큰애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애기 아빠가 아는 그 지인분 덕 분에 그래도 여기를 갈 수가 있어. 빛이 안 난다 소리가 나와서 거기가 큰 아이는 뭐해? 몇 살이야? 큰아이? 걔가 큰애 축구하는. 그러니까 그놈 잘 되라고 큰 놈 만들어 놨는데 부모들이 시원찮아가지고
5년 내로 누가 돌아가셨니, 집안에? 5년 내로 돌아가신 분이. 친정이 됐건 시댁이 됐건. 시댁에 고모님? 고모님이 계셨고. 자네는 좀 살아가면서 며느리 노릇, 딸 노릇 좀 잘 못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았다. 집안의 애경사 같은 거, 네. 그건 좀 너는 멀리하고 살아야겠다. 아. 너무 귀신이나 이런 거를 갖다 너무 탄다. 그런 데만 갔다 오면 네 꿈부터 해가지고 되는 노릇이 집에 되는 노릇이 없어. 끄떡거리지 말고. 네. 네가 보살이야. 제가 자네가 보살이라는 건 너도 모르게 느껴지잖아. 가장 큰 건 그거야. 그냥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네가 꿈자리부터 안 좋고 네가 벌써 다 먼저 느끼는데 네가 그걸 갖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아, 네. 친정 뿌리가 굉장히 세. 친정 어머니 성씨는 뭐야? 손씨요. 손씨? 네. 정씨도 세지만 손씨도 만만치 않지. 손씨 성 가진 큰 선생님들도 무당계에 계시니까 굉장히 내력이 세신 집안들. 손씨는 굉장히 친정 쪽에서 굉장히 세. 네, 엄마가 좀 불교 쪽을 많이. 불교도 불교지만 외할머니는 거의 무당 우리네 같은. 이게 이 주력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계속 대문님이 내려오는데. 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아이도 그런 기가 굉장히 많거든. 좀 아이를 위해서 좀 조상들한테 좀 많이 좀 빌고 살라고 하고 싶다. 아, 네. 정말 잘 될랜데 부모의 공출이 좀 많이 부족하다. 네. 얘기 나오고. 네. 남편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전광판. 회사에서 그냥 직장인.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없었으면 너희들이 같이 볼 일은 없었을 건데. 네. 귀한 놈 잘라놨다. 네가 나놓고도 되게 대단하지 않냐? 저놈이 내 아들이라니 이런 생각 안 해 가끔? 몇 년생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큰 애가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는 있어요. 아이는 조금만 정성 들여주고 빌어주면 잘 될 것 같아. 아, 네. 근데 자네가 왜 걱정이야? 저요? 신적이고 막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지고. 네. 꿈 같은 것도 더 좀 요사 좀 꿈자리도 더 안 좋고 몸도 이제 45이랬는데 나가는 삼재 네 몸부터 부인병들. 네. 정말 관리 잘해. 아, 네, 네. 이달이 또 생일달이잖아. 네. 아니지, 아, 지났지. 네. 오늘이 이제 3월 주기 초이틀이니까. 아들은 좀 많이 좀 빌어주고 그러면 잘 되겠다. 남편 고향이 어디니? 온양이요. 충남 온양? 네. 시아버님이 거기야? 네네. 본주 본양 가서, 본주 본양이라 하면은 전주이 시아버님, 시아버님 고향이 그쪽이시잖아. 네. 그럼 그쪽에 고향에 뭐 충청도 그쪽이 본주 분양이면 뭐 계룡산 그런 데 가서 아이 위해서 제주 한번 지내줘. 아, 정말 잘 될 거야. 귀신이 있는 건 알잖아. 네. 조상님들 당연히 니는 넌 가끔 본다 소리도 나오는데 꿈에 보는 거야? 넌 뭐야? 꿈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많이 나타나서 보냐? 아니요. 그렇지. 너는 본다고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야. 술 먹고 자는 건 아니잖아. 그죠. 술은 전혀 못해요. 본주 본양 가서 아이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 프로가 됐건 뭐가 됐건 제대로 관을 쓰는 형국이니까. 네. 좋은 일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놈 뒷바라지 하느라고 쉬는 날이 없는 거야 너? 아, 네.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야. 큰애 때문에 직장도 진짜 좀 엉덩이 붙일 일이 없다. 엉덩이 앉을 일이 없고 안으로 받고. 그러니까 남편이 해서 자식 위해서 살지만 빤스 하나 위해서 빤스 하나 네 거 제대로 못 써 입는단 말이지. 네. 맞아요.
그래, 그놈이 잘 풀리면은 뭐 프로라도 잘 풀려서 가면은 그거 한 방으로 뭐 이제까지 뭐 부모들의 고생 팁 그런 거 다 해결되겠지. 어차피 시작한 거 아이는 조금만 빌어주면 잘 될 것 같고 네. 뭐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남편도 그래. 그냥 이게 큰아들하고 남편하고는 항상 운세가 같이 가. 남편이 지금 범띠잖아. 네네. 지금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쌓여 있거든. 작년부터 작년부터 큰 운이 10년 대운이 들어와 있으면서 운이 넘쳐 있고 거기다가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왜 장남선호 장남 장손 네. 왜 이렇게 아들들 선호를 하냐면은 항상 같이 가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네. 아빠가 큰아들 안 좋으면은 네. 아들도 안 좋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너희 남편이 흔들리고 있거든. 일자리도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이고 스트레스고 모든 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아들도 같이 흔들리는 같이. 거거든. 그래서 왜 본주 본향 가서 충남 온양이면은 뭐 그런 데 가서 재를 막 지낼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무속인들이 뭐 산에 가서 계룡산 가서 재지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이 사람은 자네가 보살이야. 나한테 올 필요가 없고 너가 느껴.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필요하다는 거는 재작년부터 자네가 느끼고 있고. 왜냐면 자네가 삼재 지금 3년 삼재잖아. 나가는 삼재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지만 니네가 3년 전부터 지금 니네 집에 지금 모든 게 안 풀려. 네. 계속 엉키고 있다고. 그 이유가 자네가 칼자루를 쳐놓고 자네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네 탓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도 흔들리고 있는 거고 큰애도 어떻게 보면 더 안 풀리고 있는 거야. 네. 바보야, 진작에 좀 뭐가 때가 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살아. 그게 좀 필요해. 그렇게 해서 네. 엉키지 않고 슬슬 잘 풀리면은 네. 그게 돈 버는 거고 그게 서로들 다 식구들 좋아지는 거니까. 간단해, 자네는 그거면 돼. 아, 네. 모르긴 해도 이름 나라고 귀한 자식이야. 조상에서 주셨으면 조상한테 빌면 잘 돼. 간단해. 그러면은 네 남편부터 잘 돼. 네. 빙신아. 가. 아, 네. 가자.